모유 수유 성공하기 핵심 요약. 엄마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툴고 힘들지만 완모를 하겠다는 엄마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출산 후 젖을 빠르게 물립니다. 출산 후 30분에서 1시간이 아기의 젖바는 힘이 가장 강합니다. 이때 젖을 물리면 호르몬 분비가 활성화됩니다. 올바른 자세로 수유를 합니다. 아기 얼굴과 엄마 유방이 마주하고 아기 배와 엄마 배가 마주해야 합니다. 또 젖꼭지 주변까지 깊게 물게 합니다. 젖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젖을 자주 물립니다. 수유텀에 맞추지 말고 아기가 먹고 싶어 할 때마다 젖을 물려야 합니다. 밤중 수유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는 유즙 분비 자극 호르몬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밤중 수유를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방이 뭉치는 쪽을 먼저 먹입니다. 젖이 유방에 남아있으면 뭉치게 되기 때문에 뭉치는 쪽을 먼저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직수를 할 수 없는 경우 주기적으로 유축합니다. 직장에 있는 동안에는 3-4시간 간격으로 유축하고 퇴근 후에는 직접 젖을 물려야 젖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잡니다. 수유를 하는 엄마의 몸이 피곤하면 모유량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